자, 오늘 월요일, 발칙한 월요일 우리 권순우 기자님과 함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권순우입니다. 네. 네. 자, 오늘 꿋꿋한 우리 권순우 기자. 저 손짓은 네. 우리 권순우 기자님과 함께 오늘 공매도 얘기를 좀 해주시는 거죠? 네. 네. 오늘 뭐 이렇게 요새 워낙 그 시장이 심각한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분석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 저 사람들한테 이런저런 얘기 좀 물어보고 공매도 관련한 얘기도 좀 이렇게 좀 취재를 좀 해왔습니다. 그럼 뭐 그냥 종합 선물 세트 같이 준비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나왔던 뉴스들. 와, 지난주 금요일날 증시 정말 황당했죠. 이게 빠질 때도 황당하고 올라올 때도 황당하고. 그래서 진짜 그 죽다 살았단 말이 정말 농담이 아닌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전주를 보고 절을 했다는 얘기들도 하고. 전주? 아. 네, 전주의 연기금. 아, 국민연금? 네. 아, 국민연금. 거의 뭐 8% 빠졌던 거를 막 네. 전주에서부터 진격해 올라오는 그 전차군단의 그 동학혁명에 비견하는 전주에서 올라오는. 동학혁명. 지난 금요일에요? 네, 연기금이 그렇게 치고 올라오지 않았다면은 네. 정말 그 빠진 상태로 마감이 됐을 거예요. 한 8% 네. 좀 빠진 상태로 마감 됐을 수도 있는데. 아, 좀 올라왔었어요? 거의 마이너스 1%대까지 정프로는 지난주 금요일 이후에 이제 포기 상태로 들어가가지고 주식을 안 보더라고요. 지난주 금요일에 예. 저 계속 울고 있어갖고 그러니까 뭐 시작하자마자 거의 그 차트를 보면은 시작하자마자 예. 마이너스 8% 팍 치고서 예, 예. 그 다음부터 조금 기다가 그 다음에 예. 막 치고 올라오는데 그러니까 많은 투자자들이 야 전주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구나 막 그러면서 그때 이제 한강 사진이 짤방으로 많이 돌아다녔었어요. 맞아요. 한강? 예. 예. 한강 수온 아직 차다 뭐 그 오브제 적용해가지고 1번 네. 6번만 입수 가능하다 뭐 그래가지고 아이씨, 빨리 들어가지 마셔라 네. 그 연기금을 기다려보자 뭐 그런 기대감이 좀 있었습니다. 네. 정말 글로벌 증시에서도 정말 그 사상 초유의 일들이 많이 벌어져서 저도 한 십몇 년 기자 생활하면서 뭐 금융위기라든지 사스라든지 이런 거 볼 때도 그러니까 뭐 빠지는 거야 더 빠지는 거를 본 적은 있지만 이렇게까지 변동성이 빠르게 그러니까. 확대되는 모습은 처음 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뭐 이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그게 뭐 펀더멘탈한 이유라기보다는 감염병의 문제라는 것들 때문에 오히려 좀 더 확산 그러니까 변동성이 좀 컸던 모습들도 좀 보이고 있는데 네. 뭐 미국에서 이제 대통령 조치가 나오긴 나왔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 그 총선 전까지 4월 전까지 감염병이 잡히기 전까지는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들도 있었는데 결국은 좀 조치를 내놨습니다. 뭐 비상사태 해서 한 500억 달러 정도 뭐 주정부에다 좀 뿌리고 뭐 그런 것도 있었고 뭐 그거에 화답해서 뭐 좀 전에 나왔죠. 그 연준에서 1% 포인트 1% 포인트 금리를 인하하는 것도 정말 보기 드문 일이에요. 네. 이전에 그 550bp 낮춘 것도 대단한 일이었는데 100bp를 한 번에 낮췄으니까 굉장히 한국은행에서 되게 뻘쭘할 것 같은 소식이 좀 전해졌습니다. 한국은행 얘기는 조금 이따 전달을 해드리고요. 자, 공매도가 지난 금요일 날 장 끝나고 이제 예. 공식적으로 금융위원장이 이제 발표를 했죠. 예, 근데 공매도 금리가 이제 과거에 세 차례 있었습니다. 2008년 예. 금융위기에 있었고 2011년에 한 3개월 정도 했었고 이게 그 공매도를 하게 되면은 주가를 하락 방어하는 것이 좀 가능하겠느냐라는 얘기를 좀 전문가들하고 좀 얘기를 좀 해봤는데요. 네. 역대로 보면은 공매도 금지가 취해진 이후에 거의 한 2, 3개월 동안은 주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근데 이게 그 뭐 공매도 때문에 주가 공매도를 금지해서 주가가 하락했다라기보다는 네. 주가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를 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맞겠죠? 같은데. 네. 근데 어쨌든 그 차트를 보면은 공매도를 금지하는 시점부터 주가가 굉장히 급격하게 하락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예. 그리고 주가가 이제 올라가고 나면은 이제 주가 그 공매도 금지가 이제 해제가 되는 예. 그 시점부터는 주가가 좀 더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여줘요. 그러니까 예. 과거에 예. 네. 공매도 조치만으로 본다면은 사실 공매도 금지는 오히려 주가의 하락을 전망할 수 있는 시장입니다. 물론 주가가 하락하니까 공매도 금지를 했다는 선후관계가 있기는 합니다만 네. 어쨌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공매도 금지가 하락 추세에 있는 주가를 되돌리는데 기능하지 않았다. 예, 예.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시장 상황에서 보면은 공매도 예. 금지 조치 이후에는 오히려 주가가 좀 하락하는 경향들을 예. 좀 보이는데 예. 그러면 공매도 조치가 좀 의미가 없느냐라고 보면은 사실 그렇진 않아요. 이제 공매도 금지라는 건 전 세계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때 취할 수 있는 정부가 그 시장 관리자들이 취할 수 있는 조치인데 예. 아무래도 그 공매도 우리나라만 해요? 아니요. 미국도 하고 다 합니다. 다 해요? 예, 시장 상황 안 좋아지면 하는데 이게 그 심리에는 분명히 영향을 미쳐요. 이제 공매도가 많이 쌓여 있으면은 사람들의 심리가 야 저렇게 매도 물량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러니까 하락에다가 기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라는 시장의 심리를 형성하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한다는 것이 일종의 좀 심리적인 위안이 좀 되긴 합니다. 근데 조금 늦었다는 평가들은 많이 해요. 어차피 시장에 주는 직접적인 효과는 없으면서 심리를 위한 거라면은 좀 더 빠르게 공매도 금지를 취했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금융당국 입장에서 공매도 조치 금지 조치를 좀 취하기가 좀 어려운 이유는 그 공매도가 주가 하락을 부추기지 않는다라는 게 기본적인 금융당국의 포지션이에요. 네. 왜냐하면 많은 투자자들이 좀 장 좀 안 좋고 주가 빠지고 그러면 공매도 금지해달라라고 요구를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네. 그때마다 금융당국에서는 방어 논리로서 공매도가 하락을 부추기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지속적으로 해오거든요. 예. 그런데 갑자기 시장이 빠졌다고 해서 우리가 공매도를 금지할게요 라고 얘기하면 야 너 이전에는 효과 없다 그러더니 왜 이제 와서 공매도 금지하냐라는 그 자기 모순에 빠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금융당국의 입장은 기본적으로 공매도 금지한다고 해서 시장 빠지는 건 못 막는다. 예, 예. 이걸 평소에 갖고 있는데.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강력하게 원하는 상황들이 되면 또 공매도 금지를 또 한다는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할 때라기보다 시장 상황이 많이 안 좋아요. 안 좋을 땐 한다. 예. 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셀트리온이라든지 LG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렇게 공매도 많은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공매도가 많이 쌓이면 금융당국에다 계속 요구를 해요. 이제 너무 많이 빠지는데 금지 좀 해줘라. 금지 좀 해줘라. 그럼 금융당국은 항상 아, 아니다. 뭐 그것 때문에 빠지는 거 아니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오는데 그게 이제 논리적 모순이 생긴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근데 이번에는 조금 그 다른 얘기들도 좀 많이 나왔는데 네. 그 공매도가 오히려 금지가 되면서 그러니까 좀 더 빠르게 선제적으로 하지 않고 어중간하게 공매도를 금지시킴으로써 네. 오히려 매수세를 떨어뜨렸다라는 그러니까 비판도 좀 나오고 있어요. 왜 그런 얘기가 나와요? 매수세를? 예. 왜요? 이게 좀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인 투자자들이 하는 투자 방식은 아닌데 그러니까 최근에 공매도 트렌드들을 보면 공매도가 보통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많이 하잖아요. 그럼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종목을 하나하나 보다가 아 여기가 빠질 것 같으니까 내가 여기다 공매도를 쳐야지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진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매수를 할 때도 그렇고 매도를 할 때도 그렇고 개별 종목을 분석하기보다는 뭐 섹터를 본다거나 아니면은 코스피를 본다거나 이렇게 뭉태기로 사요. 네네네네. 그렇게 사면서 공매도를 칠 때는 이거를 이제 숏 포지션을 같이 헤지 플레이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가 오를 것 같아서 주식을 매수를 해.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시장이 전반적으로 안 좋을 경우는 내가 매수 포지션을 잡고 있다 손해를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럼 우리나라 코스피가 빠질 때 가장 많이 빠질 것 같은 종목에다가 공매도를 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매수 포지션을 잡으면서 가장 많이 빠지는 거에다가 그 공매도 포지션을 잡게 되면 이게 헤지가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공매도 포지션을 못 잡게 해버리면은 여기에 한 보통 한 20% 정도 공매도 포지션을 잡는다고 치면은 한 80% 되는 매수 포지션을 못 잡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해지를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어떤 리스크 관리 포지션에서는 포트폴리오에서는 네. 매수를 이 정도 할 거면은 공매도를 이만큼을 가져가야 되는 게 있는데 공매도를 못 잡게 함으로써 한 거기 한 4배 되는 매수 물량을 잡을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요? 일반적으로 외국인이나 뭐 기관 같은 데서 뭐 매수를 할 때는 예, 예. 이만큼을 사면 나머지 요만큼은 항상 그 위험 관리를 위해서 공매도 같은 걸 해요? 그러니까 공매도를 누가 하는지를 찾아보는 건데 네. 사실 뭐 개인들이 그렇게까지 공매도를 많이 하진 않잖아요. 근데 개인들은 공매도를 개별 종목으로 공매도를 봐요. 여기서 이제 대차 거래를 해가지고 이제 대주 거래를 해서 판다거나 이런 걸 하는데 그러니까 외국인 중에 이제 헤지 플레이어들이 공매도를 많이 하는 경향들을 보이는데 네. 헤지 플레이어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은 한 4 정도의 매수에 한 1 정도 에 그 공매도 포지션을 같이 가져가게 되는데 근데 요즘에 뭐 외국인들이 뭐 산 게 있어야지 뭐 사상 최대로 많이 팔고 있었는데 맞아요. 근데 그것도 그러니까 네. 근데 그거는 워낙 매수 물량 자체 규모가 워낙 큰데다가 외국인들이 정말 물밀듯이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면은 공매도를 그러면 제일 많이 치는 종목에서 정말 많이 빠지냐라고 보면은 네. 공매도의 거래 대금 기준으로 보면 삼성전자가 공매도 비중이 거래 규모가 굉장히 커요. 공매도하는 거래 예, 거래 규모가 규모가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삼성전자 자체가 거래 규모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러니까 비중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거래 규모로 보면은 그러면 이제 헤지 플레이어들이 좀 떠나가는 시장을 좀 줬다는 거고. 네. 그러면 진짜 이게 아 내가 이 코스피 시장을 잘 못 믿겠어서 공매도를 좀 해야 되겠다. 라는 사람들이 그럼 그 개별 종목에다 공매도를 치는지를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면 선물 매도라든지 풋옵션 매수라든지 이런 다른 방식으로 코스피 하락에다가 베팅을 할 수 있는 거리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개별 종목 공매도 부분에서는 그게 이제 헤지 플레이어들이 오히려 좀 더 많이 차별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번에 조금 효과가 좀 약했을 거다. 그러면서 그때 나타났던 공매도를 제한하기로 했던 때 이제 금지만
네. 그리고 일부 제한했을 때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었고 오히려 은행주가 좀 오르는 경향을 좀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야 이게 도대체 시장이 빠지는데 어떻게 삼성을 파냐? 그런 그러니까 오히려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가 되면 은행이 위험할 수 있고 여기서 금리를 만약에 한국은행이 더 낮추게 되면은 원래 금융주가 오히려 좀 안 좋을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라고 봤을 때 공매도에서 슈커버링 들어오는 거하고 매수 포지션에서 취소한 것 때문에 이런 불량이 들어왔다라는 분석들이 좀 나오는 겁니다. 오늘 얘기 좀 너무 복잡하죠. 예. 아니 근데 그 계속해서 질문이 좀 올라와서 자 요즘 시장 조성자는 뭐 공매도랑 무슨 상관이 있는 겁니까? 아 시장 조성자는 네. 그 마켓 메이커들이 뭐 하는 거 그 얘기 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게 아 저도 이 부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냥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들었던 얘기는 네. 그 마켓 메이커들은 상대방하고 이제 ETF 같은 거를 거래를 같이 해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인버스 물량 들어오거나 뭐 이런 것들 뭐 매수에다가 거의 해칭을 하려 그러면은 그러니까 그 매수 ETF에다 해칭을 하거나 아니면 네. 인버스 ETF를 이제 벤치마크 추종하거나 하려 그러면은 마켓 메이커들은 그거를 샀다 팔았다를 계속적으로 해줘야 돼요. 근데 이제 공매도가 막히게 되면은 그 해지 플레이를 그러니까 해지 플레이의 제일 근데 그걸 막으면은 지금 그 ETF의 인버스 같은 것들은 다 거래 정지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ETF는 이제 상장지수 펀드잖아요. 네. 상장지수 펀드를 이제 자산운용사에서 출시를 하면 거기에 성격에 맞춰서 시장 조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시장 조성이라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거래 상대방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근데 그거 자체가 안 되면은 그 ETF의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그 마켓 메이커하고 잠깐 짧게 얘기를 해가지고 정말 디테일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오히려 그 얘기를 했었어요. 그쪽에서 물량을 때릴 때 그거 받아준 사람들 누군지 아냐? 우리 마켓 메이커들이었다. 그 얘기를 하면서 마켓 메이커가 이번에 시장에서 그래도 나름 지지하는 역할을 해줬다는 얘기를 조금 마켓 메이커한테 들었었고, 그럼 이제 인버스 물량이나 이런 거는 공매도 개별 주식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이게 금지가 됐지만 네. 선물 매도나 풋옵션 매수는 아직 가능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쪽을 가지고 이제 지수 인버스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방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네네네.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고요. 그 금융당국 유치한 조치 중에서 이제 반대 매매. 반대 매매? 네, 반대 매매를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정도의 메시지를 줬거든요. 예. 이번에 그 뭐 미수 반대 매매 규모가 하루 평균으로 한 137억 원. 뭐 규모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 2009년 이후 10년 만에 제일 컸습니다. 그러니까 미수금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 빌려서 샀는데 그게 주가가 빠져.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의도와 난 팔고 싶지 않지만 팔리는 거 억지로 예, 예. 그게 반대 매매죠. 예, 예. 아. 근데 그게 이제 규정으로 돼 있어요. 네. 증권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주식 그 신용융자를 할 때 담보 비율을 140% 이상 잡아놓도록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밑으로 들어가면 증권사는 의무적으로 그 주식을 팔아야 됩니다. 네. 네. 그리고 그거를 만약에 팔지 않으면 해당 직원이 징계를 받아요. 이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네. 이번에 금융위원회가 그 비조치 의견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위반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치하지 않겠다라는 그 의견서를 지난 그 13일에 주면서 그러니까 증권사가 아예 팔지 못하도록 할 수는 없겠지만 네. 자체적인 판단에 의해서 이게 일시적으로 훅 떨어지는 거라면 기계적으로 매도를 하지는 마라 정도의 메시지를 주면서 시장에 대한 좀 개입이죠 이것도 이런 조치를 좀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장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다양한 제도 개선 요구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데 그 중에 그 중요한 매수 주체들이 마음껏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시계 제도들이 좀 많이 얘기가 되고 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그 대주주 요건을 완화해 달라. 네. 이것도 이제 저희가 올해 말 되면 3억 이상 갖고 개별 종목 3억 이상 갖고 있으면 대주주 요건이 돼서 예, 예. 양도소득세 내게 돼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 개미 그러니까 정말 소액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인식을 별로 안 하고 지내겠지만 예. 그러니까 작년에 제가 작년이죠. 작년에 어떤 슈퍼 개미 분하고 같이 점심 먹으면서 얘기하다가 네. 연말에 절대 코스닥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0월 그래 코스닥 이런 얘기를 해요. 코스닥은 10개월만 투자하는 거라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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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12월 그 저 납회일 전에 그 대주주 요건 해당되면 세금 내야 되니까 예, 예. 물론 작년 같은 경우는 뭐 먹은 것도 별로 없으니까 그런 일이 별로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예,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은 그 12월 그러니까 주주 명부가 폐쇄되는 그 배당 가능일 전이 주주 명부가 폐쇄가 되면은 네. 그 주주 명부를 기준으로 대주주냐 아니냐를 결정을 해요. 그 예. 세금 내는 기준으로.
그리고 대주주가 되면은 그 양도 차익에 대해서 한 27.5%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반 개인들은 자기가 주식 매매에서 얻는 돈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아요. 네. 근데 대주주가 되면은 여기서 양도 차익이 발생할 경우 세금을 27%를 네.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이게 이전까지만 해도라도 뭐 코스닥에서는 15억 원이었다. 그러니까 올해는 10억 원으로 내려갔다가 내년이 되면은 이제 3억 원까지 내려가요. 네. 그러면은 3억 원 이상 주식을 보유한 사람은 대주주로 지정이 한 종목에 되고. 대해서 3억. 예, 예. 네. 뭐 대주주로 지정이 되고 그럼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0월 달쯤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매도를 하면서 한 두 달 동안 대주주 요건 밑으로 자기를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중요한 매수 주체인 하나인 슈퍼개미 어떤 개인 큰손들도 자기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장의 변동성을 굉장히 키우는 게 있고 그리고 작년에 그렇게 주가 뭐 이거 대주주가 안 되기 위해서 빠졌던 사람이 연초에 들어올라 그랬을 때 외국인 계속 매도하고 있었고 코로나 계속 이렇게 되고 있었고 그러면은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전이라면은 최소한 자기 포지션 유지를 했을 수도 있는 사람들이 네. 이 대주주 요건 때문에 못 들어오는 경향이 되게 심하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다. 이제 3억 원 이하 되면은 약 그러니까 3억 원 정도면은 좀 그 주식 크게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금방 걸려요. 그래갖고 이제 오히려 그 개인 매수 주체가 좀 빠져나간다는 그 지적이 좀 나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하려는 움직임이 잡혀요? 아직까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요구는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그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을 불로소득이라고 생각하는 인식들이 좀 있잖아요. 그리고 이번 정부 들어서는 부동산 규제를 굉장히 강화하면서 그럼 주식 규제를 같이 강화하는 경향도 좀 보이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들이 점점 강화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었고 그리고 또 하나가 거래세를 낮춰주고 양도세를 높인다라는 경향을 계속 보여왔어요. 이번에 네. 과세당국이. 네. 그래서 거래세를 조금 낮춘 게 있기 때문에 양도세 부분들을 좀 강화한 거를 이렇게 컴백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그 의문은 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걸로 해서 매수 주체들을 좀 더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목소리가 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애매한 부분들이 뭐냐면은 대주주 과세가 좀 강화되면서 제가 그 시장에서 있었던 일을 급하게 취재를 해오는 과정이라 제가 설명하는 게 좀 매끄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 조금만 염두에 주시면 좋겠는데 차익 결제 거래라는 게 있어요. CFD 차익 결제 거래. 거래. 이게 CFD라는 건데 예전에 네. TRS랑 비슷한 거예요. 개인형 CRS. 그게 뭐냐면은 네. 오늘 조금 어렵더라도 네. 그 내가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그 증권사가 나 대신 주식에 대한 거래를 해주는 거예요. 주식을 갖고 있지 않아도? 예, 예. 제가 삼성전자 하나 사주세요. 그러면은 내가 삼성전자를 사는 게 아니라 예. 그 증권사가 거기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건데 삼성전자를 사줘요. 저 대신. 예. 주가가 돈은 안 받고? 아, 수수료만 받고. 그 매수 대금은 안 받아요. 왜? 그리고서 삼성전자가 오른다. 예. 그럼 오른 값만큼만 저한테 줘요. 예? 그리고 삼성전자 주가가 내려갔다. 네. 그러면은 내려간 만큼만 내가 돈을 내요. 돈 없이 거래하는 거네요? 예, 예. 일종의 파생상품 거래인데. 그런 게 있어요? 예, 예. 근데 이게 거래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은 네. 그 자기가 개인 주주들이 매수 주체로서 등장을 하게 되면은 이걸 내가 주식을 사서 포지션을 좀 지켜줄 만한 그 큰 손들인데 대주주 요건이 강화가 되니까 내가 주식을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아, 내 이름으로 안 하고 마치 리스하듯이 그냥. 예. 근데 그게 차익 결제 거래라고 해서 증권사가 그럼 매수 포지션을 잡아주냐? 네. 그렇진 않아요. 일종의 파생상품 거래이기 때문에 네. 일종의 서로 이걸 가지고 이제 배팅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실질적인 매수 주체가 없는 상황에서 그 실제로는 주식 투자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대주주들이 아, 굳이 내가 주식 거래 안 하고 네. 나는 증권사를 상대로 이거 이 CFD 거래를 할래. 이 거래 규모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이 사람들은 대주주 거래 요건 완화로 인해서 양도세를 많이 내는 세수 부양 효과는 없고 오히려 여기서 주식 시장의 주요 매수 포지션으로 참여할 만한 그 사람들이 시장에서 이탈하는 모습들을 좀 보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 CFD 거래가 원래는 저 전문 투자자 그 규모 한 10억 원 이상 크게 하시는 분들만 가능했는데 작년 말에 5천만 원 이하로 내려왔어요. 5천만 원 이상. 아, 5천만 원 이상으로. 예. 5천만 원 정도만 이게 있으면 왔다 갔다 하고 있으면 개인 전문 투자자 자격을 가질 수 있고. 예, 그럼 나도 그러면 CFD 거래를 할 수 있게 돼요. 아, 그래요? 뭔가 그런 그 얘기는 그 얘기는 그냥 그 공매도 없이 대차 거래 없이
그냥 쇼 칠 수도 있다는 얘기네. 뭐 할 수도 있을 건데 이게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CFD 포지션에서 내가 이제 이걸 어떻게 가져갈 수 있는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CFD 거래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네. 그 대주주의 어떤 거래 양도소득세 강화가 된 것과 풍선 효과로 이쪽이 커지고 있는 게 있어서 네. 이 부분도 야 어차피 양도소득세도 안 나오는 거 좀 매수 주체라도 마음껏 들어올 수 있게 좀 풀어줘야 한다라는 논리로 좀 CFD 거래를 같이 말씀을 좀 드린 네. 겁니다. 네. 혹시 그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권 기자님께 궁금해하는 게 좀 있습니다. 이제 여기저기 뭐 기업들도 직접 많이 만나실 테고 예. 또 요새는 잘 못 만나고 아 그렇습니까? 네 분위기가 좀 요즘 어떤지. 지난주 뭐 목금 뭐 이렇게 해갖고 굉장히 좀 안 좋잖아요 우리 예, 시장이 예. 혹시 뭐 기업인들이나 아니면 뭐 이렇게 전문 투자자들 혹은 뭐 아까 말씀하신 슈퍼 개미 이런 사람들은 지금 대충 어떤 상태로 좀 있습니까? 그 일단은 투자자들 쪽은 오히려 김프로님이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네네. 저는 주로 기업인들을 주로 네네. 만나니까 기업은 좀 요새 분위기가 어떠냐면요 이거 좀 냉정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우리 기업 은근히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현재? 왜 그러냐면은 이미 너무 강력한 조치들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네. 해외가 입국 금지를 막 시킨다. 뭐 유럽에서 입국 금지하고 100여 개국에서 입국 금지를 했잖아요. 네. 그럼 우리 기업들이 어떡하냐고 우리나라가 글로벌한 기업들이 많은데 우리나라 큰일 나는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기업의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우리나라는 이미 코로나 조금 돌기 시작한 순간부터 해외 출장 금지 조치를 각 기업이 미리 다 취하고 있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간에 이거를 막힌다고 해서 크게 반응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컨퍼런스 콜이라든지 비디오 컨퍼런스 이런 게 너무나 지금 많이 우리가 먼저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먼저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익숙한 경향들을 좀 보여요. 네. 그래서 기업들이 야 그럼 지금 당장 뭐 미국이나 유럽에서 셧다운 되는 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은 오히려 그거에 대해서는 약간 둔감한 경향들을 좀 보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제 물류 쪽이 문제인데 인적 거래에 대해서 괜찮은데 그쪽에서 뭐 공장이 셧다운이 된다거나 이제 수요가 지금 그런 게 걱정이죠. 이거는 진짜 네.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강조드리고 싶은 게 제가 그 코로나 얘기 나왔을 때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게 코로나 이후가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 얘기는 지금까지는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돈을 풀고 증시의 주가가 빠지고 이게 금융적인 현상이라 그러면은 네. 실물 경제에서 물류가 안 돌고 자금이 안 돌아와서 기업이 부도가 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이게 정말 다시 턴어라운드가 되고 코로나가 멈췄을 때 오히려 큰 충격 실물 경제 충격으로 올 수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유가랑 그 셰일 회사들의 관계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유가와 금리가 문제가 아니라 네. 이것 때문에 셰일 회사들이 망해버리면 거기서 이제 하일드 채권의 문제가 생기고 이게 실물 경제로 전이가 되고 시스템 리스크로 발전한 이게 정말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에 대한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인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문제들은 우리나라는 먼저 했기 때문에 거기서 좀 둔한 경향을 좀 보이고 있고 그리고 국가마다도 영국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대응을 안 하는데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가 느꼈던 코로나의 공포 있잖아요. 그걸 한 2, 3주 이후에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우리 그때 야 이러다 진짜 우리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한 1, 2주 전 한 2주 정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 공포가 외국에서는 그걸 체감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다 자기 국가에서 막 만 명 단위로 막 이렇게 확진자가 늘어나고 그러니까 오 그때 가서 아 이거 정말 심각하구나 그러니까 그때 가서 연준이 이렇게 세게 움직이고 CDC가 이렇게 뭐 이제 와서 한국에 찾아오잖아요. 네네. 이제 와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진짜 뭐 훈수 두듯이 아 뭐 거기 뭐 잘 하세요. 뭐 WHO도 뭐 아직까지는 뭐 팬데믹은 아닌데요. 이런 얘기하고 있을 때 우리가 제일 공포에 다다라고 절정에 있을 때 걔네들은 좀 안일한 태도를 보이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자기 일이 되기 시작하면서 그쪽에서 샥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의 대응은 생각보다 우리는 이미 그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거래 상대방 수출이든 수입이든 거래 상대방 쪽이 그 샥을 느끼고 있으니까 네. 아 우리가 어떤 공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를 걔네가 이제 샥이 와서 셧다운을 시켰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어요. 그리고 한국은행 같은 경우도 약간 그런 태도인데 네. 우리가 그렇게 공포스럽게 느낄 때도 우리는 금리 인하 안 했다. 한국은행은 그런 태도거든요. 아. 야, 뭐 니네 좀 놀랬지? 우린 지난번에 겪어봤는데 우린 그렇지 않았어. 라는 게 하나 있고 한국은행이 그러니까 한국은행 특유의 무기력감이라는 게 있어요. 무기력감? 네. 야, 우리가 뭐
금리 인하 한다고 한들 우리나라 자금의 제일 큰 규모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왔다 갔다 하는 자금들인데 네. 우리가 뭐 금리 인하한다고 해서 뭐 특별히 우리 시장의 자금이 더 풀리겠느냐 괜히 이거 내렸다가 그 금리만 내려가지고 부동산 시장만 자극할 수 있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분위기라는 예. 거지 한국은행에. 예, 예.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은행이 지난 금동이 때 금리 동결을 선언하면서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아 코로나는 한 3월 정도에 3월 중순쯤 되면 정점을 찍고 좀 진정이 될 거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금리를 인하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저기 뭐 집값 상승에 대한 우려가 좀 생길 거고 집값 걱정을 많이 하시는 통화정책에 대한 유효성이 감소를 할 거다. 이게 더 내릴 데가 없어지면은 통화정책 효과 감소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입장에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월 중순쯤 정점이 되면 우린 여기서 끝날 거야라는 게 한국은행의 포지션이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도 한국에 있는 전문가들은 야 우리나라가 이 정도인데 이거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갈 거다. 그럼 우리가 좀 먼저 가는 국가가 될 거다라는 게 그 당시에 질병 전문가들도 다 했던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그 되게 나이브하게 접근을 했었던 거고 그리고 연준이 갑자기 빅컷 0.5%포인트 빅컷을 했잖아요 한번. 그러니까 그때 가서 어? 아니야? 이거 심각한 거야? 그러니 그때 가서 우리가 임시금통위를 열어서라도 금리를 낮출지를 논의해보겠습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 말이죠. 지난주 예. 후반이죠. 그리고서 오늘은 진짜 빅컷의 따블 있잖아요. 1%포인트 낮췄잖아요. 그럼 한국은행은 진짜 뭐 할 말이 없을 거예요. 네. 괜찮을 거예요. 상황인식의 오류죠. 상황인식의 예, 예. 오류. 그러니까 네. 이 부분이 정말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은 제가 요새 각 기업들이나 이런 데를 취재해봤을 때 네. 자주 하는 얘기가 그 쓰나미가 오면은 파도를 맞는 것은 다 같이 맞지만 쓰러지는 사람은 약한 고리부터 쓰러진다는 말씀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새 뭐 명예퇴직 받고 있다라는 두산중공업이라든지 만도라든지 이런 데 보면은 네네. 강한 부분에서 말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게 약한 고리들이 있었는데. 쓰나미, 코로나 쓰나미가 쫙 밀려오니까 약한 고리가 끊어지면서 여기서 좀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일들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럼 코로나에 문제가 생긴 거는 지금 어떤 일들로 생기는 거냐면은 약한 고리들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지금 보이는 와 얘네 망한다, 얘네 명예퇴직한다. 이거는 과거에 있었던 현상의 결과물인 거고 지금 코로나의 여파는 우리 사회의 약한 고리들을 점점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들이 언제 끊어지냐 네. 이게 조금 더 중장기화가 되면은 약한 고리가 그때 가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한국은행처럼 아 지금 우리 뭐 약한 고리 끊어지는 건 예전에 있었던 결과물이니까 네. 지금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게 아니고 지금 우리 사회에서 약한 고리가 어디서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보고 여기다 선제적 대응을 해서 나중에 이 그 코로나 여파가 약간 중기 이상으로 갈 때 그 고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을 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금통이라든지 재정당국이라든지 뭐 그리고 네네. 기업들도 좀 오히려 선제적 대응.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지금 대응하는 게 무슨 선제적이냐라고 볼 수도 있죠. 하지만 지금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거는 지금을 보는 게 아니고 지금 약해지고 있는 고리들을 보완을 해서 빨리. 나중에 끊기지 않도록 대응하는 차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뉴스플로어가 뭐 이번 주 금리나 유역 17일에서 18일 날 임시금통이 열 듯 이렇게 뉴스플로어 나오고 있는데 예. 유력 열 듯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죠? 뭐? 하려면 빨리 해야죠. 안 할 거면 뭐 모르나. 네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 여기 예. 저기 뭐 ELS 시장 낙인 벌써 막 7개 찍었고요. 예, 금융 시장 쪽 생각들 아. 점점 이렇게 보도 이렇게 나오고 있을 테니까 뉴스플로우가 굉장히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계속해서 좀 팔로우를 좀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 2만 분 넘게 지금 유튜브에만 2만 분 넘게 계신데 아, 오늘 증시 또 해외 선물 뭐 이런 것들 어떤지가 너무 궁금하신 모양입니다. 오늘은 우리 권 기자님과 예. 이 정도로 정리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함께해 주신 우리 머니투데이 방송의 권순우 기자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